자, 그리고 오늘 아침 깜짝 실검에 등장한 영화가 있었습니다. 그날 바다죠? 네, 그 오늘 16일이요. 네. 세월호 참사 4주기인데요. 그 세월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영화 그날 바다가 어제 개봉을 했습니다. 네네. 예매율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. 사실 이 영화가 또 화제를 모은 거는 정우성 씨가 내레이션에 참여를 했고요. 제작자가요. 육수공장의 공장장이 김어준 씨예요. 김어준 씨가 팟캐스트 방송에서 네. 그 정우성 씨 캐스팅 비화를 밝히기도 액션. 했는데요. 네. 들어보시죠. 그 나레이션을 마지막에 찾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이 거론됐어요. 아나운서도 거론되고 심지어 나도 거론됐어. 막 마지막에 이제 정우성 씨 이름이 나왔어요. 정우성 씨가 나레이션인데 진짜 비싸대. 그래서 이제 정우성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. 나레이션을 해달라. 세월호 영화입니다. 한마디 하겠다고 하더라고. 하여튼 정우성 씨 땡큐고. 네. 네, 역시 쿨가이시네요. 사실 정우성 씨는 이번 영화 참여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좀 발언을 많이 해오셨잖아요. 뭐 지난해 12월에는 KBS 파업을 지지하는 동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었고 또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이세요. 그래서 로힝하 난민들의 문제를 알리는 데 앞장서기도 했고요. 사실 스타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 발언에 대해 그 얘기하는 걸 주저하는 편인데 이런 정우성 씨의 행보 정말 개념남이 아닌가 멋지십니다.